오늘도 시장 분석과 오후장 전략 전문가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스트 인베스트 강현우 과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좀 대형주들 움직임 돋보이고 있고 그동안 강했던 테마주들 많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오전 시장 주요 포인트를 조금 잡아보겠습니다. 우선 전일 글로벌 증시가 지난밤 4% 하락한 것 대비 상당히 선방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오전장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는 이유는 최근 시장에 가장 큰 우려감을 가져다 주었던 악재의 완화가 거의 주요 내용이 될 듯 하고요. 최근 코로나 관련 가장 큰 우려감인 큰 나라인 중국이 있잖아요. 이 중국이 지금 수도 베이징까지 지역 전파가 이동되면서 베이징도 봉쇄 정책으로 인한 락다운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최근 2만 명대에서 1만 명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락다운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 투심을 악화시켰던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 가속화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은 박스권 고점에서는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였지만 이제 지금 바닥권에서는 이러한 호재성에 민감한 시기가 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원달러가 지속적으로 치솟으면서 신흥국에는 악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외인기관 수급이 조금 부진한 모습인데요. 수급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들로부터 수급이 쏠리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수급이 실적주로 쏠리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오후장 투자 전략으로는요. 기회가 될 수 있는 바닥권인 만큼 바닥을 익힐 수 있을 만한 리스크는 좀 명확하게 체크하면서 가자 이런 내용이고요. 재료에 상당히 민감한 시기인 만큼 확실한 실적과 성장이 담보된 모멘텀이 풍부한 기업에 집중하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당장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5월 FOMC를 앞둔 상황에서 0.5% 금리 인상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발표되는 시기가 도래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투자자들 심리도 이를 확인하려 하다 보니까 발표 전까지 투심이 상당히 위축될 수 있다. 이런 부분 집중을 하시고 이러한 금리 인상은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조치로서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것인데 최근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보면 3월이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아닐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는 좀 확실하게 확인을 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결국에는 시장의 바닥을 지지해줄 주요한 모멘텀들이 될 텐데 중국의 확산세 감소로 인해서 봉쇄 완화 정책이 변화가 없는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진적으로 이슈아웃이 되어 가는지 잘 체크를 해야겠고요. 금일 화장품 관련된 이런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니면 FPCB 기판 관련 IT 기업들, BH가 실적 및 전망치가 좋게 나오면서 수급이 쏠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어려운 만큼 이렇게 실적과 성장이 담보된 모멘텀이 풍부한 기업들로 집중을 하는 투자 전략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 여기가 바닥일지 아닐지가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FOMC 전까지는 투자 심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역시 실적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IT 소부장주에 대한 의견도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